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이전 강의에 이어서 VAB의 개체의 세 가지 속성 중 하나인 프로퍼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VBA 프로퍼티란 무엇인지, 이 프로퍼티란 속성이거든요. 이 속성이 무엇인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 속성에는 오브젝트, 개체를 출력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읽기 전용 프로퍼티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이전 강의에서 하나의 개체를 자동차로 비유를 했습니다. 자동차를 보시면은 자동차의 프로퍼티 속성에는요, 첫 번째로 제조사, 색상, 크기, 연비, 엔진 등등 이러한 속성이 있겠죠.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 프로퍼티 속성은 각각의 계층에 따라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자동차의 모델을요, 520D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이 자동차를 잘 아시는 분들은요, 이 520D는 BMW의 모델이라는 것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코드를 작성할 때에는 계층에 따라서 자동차의 브랜드는 BMW고 거기에 모델을 520D라고 할 거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계층에 따라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전 강의에서 워크북 또는 워크시트 또는 그 안에는 범위로 하나의 개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의 워크시트는 워크북 파일 안에 종속되어 있는 거고요, 하나의 범위는 워크시트 안에 종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워크북, 워크시트 범위도 각각의 계층에 따라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작성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를 볼까요? 프로퍼티는 세부 항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동차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지정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광범위하죠? 자동차의 색깔을 안쪽을 빨간색으로 할지 바깥쪽을 빨간색으로 할지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작성하실 때에는 나의 자동차의 바깥 색깔은 빨간색으로 하고 자동차의 안쪽 색깔은 검은색으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세부 속성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를 볼까요? 프로퍼티 중에는 개체를 출력하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 강의에서 개체는요, 하나의 자동차로 비유를 하면서 자동차의 부품 중에는 엔진 또는 앞유리 또는 바퀴 등등 여러 가지 부품이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부품들을 쉽고 또는 잘 구성해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의 명령문처럼, 예를 들어서 엔진의 배기 용량, 엔진의 효율 등급 등등 하나의 개체가 있으면은 그 개체를 명령문처럼 구성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몇몇 프로퍼티는 매우 간단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인지는 범위가 되겠죠. A1셀의 셀 주소는 A1이 되겠죠. 또는 A1셀에 있는 값, 이 값은 A1셀에 있는 값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사과란 값이 입력이 되어 있으면은 사과가 출력이 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 A1셀의 컬럼, 이거는 열 주소가 되겠죠. 1이 될 거고요. 네 번째로 A1셀의 높이도 15, 20 등등 이런 식으로 셀의 높이가 출력이 될 겁니다. 이러한 속성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A1, 사과, 1, 15, 20 이런 식으로 간단한 값만 출력하는 반면에 많은 프로퍼티들은 또 다른 개체를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현재 사용 중인 워크북에 시트1이라는 워크시트에서 A1셀 범위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위에서 인테리어의 패턴을 불러올 거고요. 이 패턴의 경우에는 이러한 격자 무늬가 될 수도 있고요, 대각선 무늬가 될 수도 있고요, 가로줄 무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솔리드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가득 찬, 색깔이 가득 찬 무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체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글자의 색깔을 지정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안에 있는 메모도 마찬가지로 불러올 수 있지만 이것도 개체가 될 거고요. 네 번째로 선택된 A1셀의 전체 열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체가 되겠죠. 이 각각의 속성들은 모두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성들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엑셀을 실행하시고요. 엑셀에서 Alt F11키 눌러서 VBA 편집창을 불러줄게요.
VBA 편집창이 불러오면은 여기에서 키보드 F2키를 누르시면은 지금처럼 라이브러리 창이 불려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레인지를 검색을 해볼게요. 레인지를 검색하시면은 지금처럼 레인지 속성이 나오게 되는데요. 레인지 속성을 쭉 보시면은 예를 들어 볼까요? 콜럼 같은 경우는 롱 데이터 타입으로 숫자 값이죠. 그래서 숫자 값으로 불려오게 되는 거고요. 또 다른 걸 보시면은 코멘트, 메모의 경우에는 메모 개체로서 불려오게 되겠죠. 또 다른 걸 볼까요? 인타이어 로우의 경우에도 레인지에서 인타이어 로우로 전체 열을 선택하시면은 레인지 개체로 불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검색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개체에 해당하는 속성들을 자세히 볼 수가 있으니까 이 라이브러리를 보시면서 하나하나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좀 험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볼게요. 몇몇 프로퍼티는 읽기 전용 프로퍼티입니다. 읽기 전용이란 말은 그 프로퍼티 속성 안에 덮어 씌우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로 어떠한 셀의 레인지의 셀 주소는 읽기 전용 고유값입니다. 이 셀 주소는 바뀔 수가 없는 값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어떠한 워크북 사용 중인 워크북의 경로 파일 경로도 엑셀 같은 경우는 파일이 실행 중일 때는 파일 경로 바꾸는 게 안 되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경로도 마찬가지로 읽기 전용 값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사용 중인 워크북의 이름도 읽기 전용 값이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프로퍼티는요, 읽기 쓰기 모두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셀 A1의 값을 현재 워크북의 이름으로 바꾸거나 또는 셀 A1의 글자의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꾸거나 또는 셀 A1의 셀 높이를 셀 A1의 셀 넓이와 동일하게 바꿔준다거나 이런 식의 대부분의 속성들은 읽기와 쓰기 모두 가능한데요. 이거는 저희가 직접 실행해 보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엑셀에 돌아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Alt F11을 눌러서 VBA 편집창 실행해 주시고요. 삽입으로 가신 다음에 모듈로 모듈을 추가해 줄게요. 여기에서 명령문의 이름은 테스트로 바꿔주고요.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좌측으로 당겨 줄게요. 첫 번째로 WB를 워크북으로 지정을 하고요. 두 번째로 WS를 워크시트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인지를 레인지로 설정을 하고요. 첫 번째로 워크북은 디스 워크북으로 지정을 하고 두 번째로 워크시트는 워크북의 워크시트인데요. 이름은 시트1이 될 겁니다. 좌측 하단에 시트 이름 보이시죠? 세 번째로 레인지는 워크시트의 레인지로 A1셀을 지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크북이라는 개체 아래에 워크시트라는 개체가 있고 또 그 개체 아래에 레인지라는 범위를 각각의 계급에 따라서 설정한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 레인지의 밸류를 아까 보시면은 워크북의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워크북의 이름으로 설정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 레인지의 폰트 글자의 색깔을요, VB 블루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레인지의 행 높이를요, 로우 헤이트를 레인지의 컬럼 위스로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 A1셀의 셀 높이가 셀 넓이와 같아지게 되겠죠. 자, 명령문 작성하셨으면은 각 단계별로 코드를 실행해 볼게요. 키보드 F8키 누르시면은 지금처럼 단계별로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워크북이랑 워크시트랑 범위를 지정을 하고요. 범위의 값을 워크북의 이름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글자 색을 파란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 높이를 열 넓이와 같이 이렇게 열 높이가 바뀐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개체의 프로퍼티 속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개체의 메서드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강의가 도움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